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너무나 좋은 선행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같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철저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예수님의 그 고난에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는 죽으라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외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고난당하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고독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면 도리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려서 그것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실 때, 우리의 핍박을 외면하실 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면을 통과해야만, 그 침묵을 통과해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며,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임을 아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악한 일로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악한 일로 핍박받으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핍박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 핍박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겸허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철저한 침묵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핍박과 어려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죽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주시고 이 부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 이 어려운 길, 이 고난의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저 넓은 길, 저 쾌락의 길 끝에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좁은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온 땅의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그 빛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 빛을 잃은 것입니다. 마치 해가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해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건은 온 인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온 인류의 속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슬픔과 고난의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자가 행복한 자이고 그자가 축복된 자이며 그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기뻐하며 고난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